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정탐하도록 했죠.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그 땅은 과연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들이 그곳에서 메어 가지고 온 과일을 내어 보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구나,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자, 어떤 보고죠?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크고 강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와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뭘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과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다른 이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은요 백성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죠.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움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패배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12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잖아. 뭐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원래 그런 놈인데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다면서요? 나는 이생망이야. 무슨 말이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가난과 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실패와 가난과 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인지, 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내가 오늘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잖아요. 진짜로 당연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원래 당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열등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한다, 못하리라,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3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네피림, 이 네피림 노아시대부터 그 명성을 떨치던 아주 강대한 거인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들도 다 죽었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인 그 바산왕 옥이라든지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거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민들이 다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 거민들 가운데는 자기에서보다도 훨씬 더 키가 작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고 거기 있는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구나, 이렇게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아낙 자손들이, 아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니네들 메뚜기 같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성경은요, 보게 되면 도리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온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지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한 얘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그들이 겁을 먹었으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네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니네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천하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모리,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자인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도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적군들을 이렇게 두렵게 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워 떠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작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연예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아내냐?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는데 이 여러분 이 표정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옆사람 오해받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정말 메뚜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메뚜기 자아상을 없애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메뚜기 자아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세 번째 교훈이 뭐죠?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보고한 그대로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었다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강하고 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했어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눈,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커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섬이 너무나 견고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다 능히 이기리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질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엄연한 사실이죠. 숨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셨습니까?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직장의 동료로부터 배신당했습니까? 사실이죠.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가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픽션을 픽션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사실을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요, 언제나 내 연약한 모습만 보게 합니다. 사탄은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손해본 것만 깨닫게 합니다. 사라진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 돈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잃어버린 건강. 사탄은요, 늘 내게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사라진 거, 손해보는 것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요, 내게서 사라진 것, 내게 없는 것, 여러분,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어떤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게 하셔요. 네? 사탄은요, 문제만을 보게 만들죠. 상황만을 보게 만들죠. 사탄은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만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 그 파도를 딱 발로 밟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믿음의 주님을 보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지만 파도와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는 노력해도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던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그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되 이제는 사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